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쥐가리 이야기입니다. 박쥐가리는 쌍떡잎 식물로 박쥐가리과의 여러 해 살이 덩굴 식물로 들판이나 풀밭에서 토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식물이랍니다. 땅속 줄기가 길게 뻗어가며 덩굴이 3m까지 자란다고 하며 줄기를 자르면 흰색의 유액이 나오는데 이 하얀 유액은 자기 방어 물질로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꽃은 지금 한창 신나게 많이 피어 있어서 산책하던 중 좋은 향기가 솔솔 나서 보니 바로 이 박쥐가리가 피어나 있어서 향이 진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꽃에는 솜털이 보송보송 예쁘게 나서 피어 있고 작은 꽃이지만 무리지어 피어 있어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열매를 맺고 있는 곳도 있었는데요. 제법 크게 자란 것도 있어서 궁금한 마음에 몇 개 따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검색해서 먹는 법을 찾아보니 열매 껍질은 버리고 속 열매를 먹는 것이더군요. 옛날에는 이 열매를 보릿고개 시절 간식용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박쥐가리의 덜 익은 열매 속 명주실 같은 것은 단맛이 나서 아이들이 심심풀이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호기심에 먹어봤는데요. 아, 이 맛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했던 풋내 같은 건 없고요. 아삭하면서 단맛이 돌아서 생각과 달리 너무 맛있었답니다. 그리고 박쥐가리 열매는 2년 이상 된 줄기에서 한 개 내지 세 개 정도만 달려 귀한 약재랍니다. 박쥐가리 열매의 생약명은 라마자로 열매를 건조한 것이며 라마는 지상부를 건조한 것을 말합니다. 라마자와 라마의 약성은 달고 매우며 성질은 평하다고 합니다. 박쥐가리 채취는 여름에 꽃이 필 때 약성이 좋다고 하며 지상부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며 말린 약재 30g을 물 2리터를 넣고 반으로 줄 때까지 끓여서 하루 3번 나누어 복용합니다. 박쥐가리, 잎, 줄기, 열매 모두 강장, 강정, 옹종, 염증, 해독 등의 효능이 있으며 뱀이나 벌레 물린 상처에는 생잎을 짓지어서 환부에 붙여주며 박쥐가리 생줄기에서 나오는 하얀 유액을 손과 발의 사마귀 난 곳에 발라 사마귀를 제거하는 데 사용한답니다. 박쥐가리는 정기를 보하고 허약체질, 외상출혈, 해독작용, 산후 젖이 나오지 않을 때 사용하면 매우 좋은 약재입니다. 몸이 부실하거나 감기 몸살, 혈압이 급상승할 때 박쥐가리 전초 말린 것을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박쥐가리의 또 다른 효능은 폐와 기관지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평소 가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며 기침이 잦은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 및 각종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박쥐가리 드시는 법은 잘 건조해서 차로 드시고 또 박쥐가리 잎, 줄기, 열매를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당금주로 만들어 6개월 정도 숙성 후
소주잔으로 하루 두 잔씩 드시면 되고요. 열매, 잎, 줄기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설탕과 1:1로 발효액을 만드신 후 1년간 보관 후 물에 타서 드시면 된답니다. 박주갈이 잎과 줄기에는 사포닌과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박주갈이가 식물성 천연 비아그라라고 부를 정도로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박주갈이 줄기에 하얀 유액은 바로 복용하면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 바로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박주갈이의 꽃말은 먼 여행이랍니다. 바람 타고 날기 좋은 깃털이 있어서 멀리까지 번식할 수 있어서 붙여진 꽃말 같습니다. 박주갈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